2019 TMZ 포럼에 자리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평화 선언을 끝으로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인권과 생태, 관광 등 평화 협력을 위해 다뤄야 할 주제를 총 망라해 진행됐는데요. 경기도는 헛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천으로 옮겨질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한선지 기자입니다. 2019 DMZ 포럼은 전쟁의 상흔으로 남은 비무장지대 DMZ의 평화적 활용 방안을 넘어 크게는 한반도 평화협력에 대한 내용까지 담아냈습니다. 이틀간 생태적 가치와 인권 상징으로서의 공간, 관광, 그리고 동북아 정세 등 논의가 필요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다뤘습니다. 토론에 참여한 국내외 연사만 무려 88명. 포럼에서 나온 논의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주재로 라운드 테이블이 열렸습니다. DMZ 보존을 위해 과도한 개발은 지양하고 큰 틀에서 남북이 공동 의지를 가져야 평화시대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분단을 겪었던 독일 등의 사례를 거울 삼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There's a physical DMZ, but there's also the mindsets of leaders as well as peoples on both sides. Regarding the long-term landscape development, comparing the situation in Germany from the inner German border, what has now turned into a green belt. 인권 분야에선 전쟁 피해자로 인식된 여성이 정치 결정의 한 축이 되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여성을 항상 전시나 전후의 성폭력 피해자라고 보고 있는데요. 향후에는 적극적 평화를 이루는 평화 구축자, 즉 피스 빌더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포럼에서 논의된 것들이 헛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전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참가한 전문가와 함께 평화 선언문을 통해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선언이 실천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경기도는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 전담 기구를 만들고 정부와 인접 지역이 함께하는 DMZ 협력 체계를 더 공고히 할 방침입니다. 경기주TV 한선지입니다.